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산줄기 중 해발 250m에 있는 청내골에 왔습니다. 인적 드문 산 속에서 요란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를 자르시는데요.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간 이분. 오늘의 주인공, 산지기 4년차 김태헌 씨. 지인과 함께 벌목 연습을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 이 정도면 초보자 치고는 괜찮아요. 그럼요. 산에 산 지인인데 산 전문가이고 평소에 이분한테 좀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스승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눕혀놓으면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러면 나가 좀 작업이 편할 것 같아. 요래야 이제. 예. 에너지 고갈이야, 이거. 나가 쉬었답니다. 근데 애들이 어디 갔어? 뭐 들어갔다, 형? 비장에 내가 무기가 있지. 비장의 무기로 호출을 하면? 제가 한번 봐보세요. 온다, 온다. 어디선가 나타나는 요 두 녀석, 태현 씨의 반려견들입니다. 아니 그렇지, 나도 단짝이 왜 안 보이나 했어요. 야, 정문이는 어떤 대답을 물었어? 정문이 됐군요. 정문이도 오네. 태현 씨가 일할 때는 근처에서 알아서 놀다가 신호만 주면 쏜살같이 달려온대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런데 두 녀석 오자마자 태현 씨 앞에서 신경전을 펼칩니다. 아니 이거 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태현 씨 무릎을 차지하려고 실랑이 하는 중이에요. 참다 못한 한 녀석이 결국 그만. 아이고 엄살이 좀 심하네. 아이고. 근데 저게 깨병이 엄청 심해. 딱 저 샘 많게 생겼네요, 그죠? 예, 하는 행동 봐서는 영락없는 개구쟁이 같아요. 요 녀석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얘는 장군이는 사내 아이, 아주 귀염둥이. 근데 질투심들이 걔들이 많아가지고 꼭 나한테 덤벼들어서 저것도 혼날 것 같아. 저거 또 한번 물릴 것 같아. 이제 겨우 견생 8개월 태현 씨네 막내 장군이. 그래, 네가 어른인데 귀엽다고 봐줘야지. 우리 나나는 연수로 4년째 되는 온순하고 어른스러워요. 4살이라고 우지럿하게. 든든한 맏아들이자 장군이의 형 나나. 가자 가자. 말이 작으네. 조심히. 야, 나게들이 이거 미끄러워. 벌목 스승님이 가고 나서 일하러 가자. 예? 아니 저 방금 일 끝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답니다. 이번에도 녀석들 앞장 세우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벌목하던 숲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두 번째 목적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복을 챙깁니다. 작업복이 마치 보호복 같은데요. 이건 훈련기 아닌가요? 네, 장비를 보니 감 딱 잡으셨죠? 오. 여기가 태현 씨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고 있는 봉장입니다, 봉장. 양봉업이 태현 씨의 본업, 산속 생활의 주요 수입원이죠. 야, 요 인적 꿀벌들이 태현 씨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군요. 촬영하던 때가 한 해 꿀농사가 시작되던 시기. 벌들의 상태를 매일 체크해야 한다네요.
일이 아이고. 익숙치 않다 보니 처음엔 벌에 많이 쏘였대요. 하지만 결과는 꿀처럼 달콤했답니다. 작년에 처음 채밀에 성공. 꿀농사 2년 만에 첫 꿀을 얻었답니다. 야, 이젠 폼이 초보가 아닌데요. 아, 여유 있어 보여요. 애벌들이 보면 여왕벌이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왕벌은 이렇게 꽁지가 깁니다. 이렇게. 이야, 진짜 여왕벌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다들 엄청 바빠 보이는데요. 벌들이 이제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군사를 늘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육아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조건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저 우리 나나하고 장군이가 안 보이는데요. 초기 있잖아요, 초기. 어디. 어라, 아까 이제 태현 씨 무릎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더니. 양봉장에서는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아이고, 저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아빠 일에 방해 안 되려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놓고 거리두기를 하는 더 큰 이유. 예. 벌을 아무래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이 막 달라드니까. 그래서 양봉장에 가면 처음에는 따라왔다가 약간 조금 쟤들도 눈치가 있는지 조금 피해 있는 그런 편이에요. 사랑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벌 다 끝났어. 이 자식들 무서워할 거 뭐다? 에? 나나 기다렸어. 무서웠어. 1번 무서웠다. 2번 굉장히 무서웠다. 둘 중에 하나 택해. 아, 이거 좀 잘면도 있는데 그 대충 넘어가시죠 뭐. 아유.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양봉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분. 작은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집입니다. 여기가 태현 씨의 숲속 쉼터. 아야야야, 허, 가자 가자. 아니 그나저나 우리 태현 씨는 어떤 계기로 산속에 들어오셨을까요? 2020년도에 이제는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귀촌을 결심을 하게 됐고, 문중의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또 관리도 해야 될 그런 부지여서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왔을 때는 그야말로 여기는 이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나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하나 그걸 이제 치고 또 바람이 분다 해서 이제 끈으로 묶었는데, 아이고 웬걸? 아 이게 곧이 날아오니까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참에 텐트 대신 튼튼한 쉼터를 짓자 마음먹은 태현 씨. 최대한 남의 손 안 빌리고 싶어 혼자 공부해가면서 1년에 걸쳐 두 개 동을 완성했답니다. 바람에도 끄떡없는 지금의 보금자리가 그렇게 탄생한 거죠. 어느덧 점심때. 만난 식사 준비를 또 해줘야지. 나나와 장군이 밥그릇을 준비한 후 태연 씨가 향한 곳은 닭장입니다. 아, 이제 밥으로 이제 달걀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죠? 요 녀석들도 태연 씨의 식구. 오. 근데 닭들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검은 속살에 흰 털을 가진 백봉 오골개래요. 아~ 여기 닭장에는 현재 오골개가 수탉이 한 마리, 암탉 8마리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산에서 유일하게 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공급원들입니다. 오, 진짜 달걀이 있다. 아, 진짜 저 신선하겠네요. 옳지. 옳지.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나 장군이 내 알먹고 건강해 한 닭. 하나를 깨서 잠깐만 비벼주고. 야 먹어라. 들어 나나도. 동생 장군이 먼저 챙겨주고 나나 것도 먹기 좋게 비벼줍니다. 먹어. 아주 그냥 귀한 건 아낌없이 주시네요. 두 녀석과의 인연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나나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산에 가야 되는데 좀 영맹스럽고 좀 충성스러운 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딱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오게 됐고 나나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것 같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적응을 하니까 이제 산이 온 산이 자기 것처럼 마음껏 저렇게 돌아다니죠. 태연 씨의 걱정과 달리 금세 산 생활에 적응을 한 나나. 여름엔 계곡물에 반신욕을 즐기고 겨울엔 설원을 뛰놀 줄 아는 진정한 자연견이 됐답니다. 태연 씨에게는 정말 딱인 반려견이네요. 그러면 막내 장군이는 또 어떻게 만나셨나요? 장군이는 나는 혼자 외로운 것 같아서 그래서 장군이를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나나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올해 1월 지인을 통해 입양했답니다. 처음에는 둘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장군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나나 홀리기에 성공. 아직 어려서 형 무서운 줄은 모르지만 귀여운 걸로는 따라올 견이 없다죠. 야, 주방도 있었군요. 태웅 씨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뷰도 풍경도 신경 썼답니다. 이 문은 좀 음치가 있는 부분인데 일을 하다가 바깥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힐링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참 나한테는 재밌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맞아요. 요즘에는 이 키친 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계절이 계절인지라 휑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절경을 이룬대요. 아 좋다. 겨울이면 흰 눈이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답니다. 아 진짜 뭐 진짜 끝내주네요. 미리 만들어둔 비빔 양념장 듬뿍 넣고 씹을수록 고소한 통깨에 참기름도 아낌없이 손맛 더해지도록 맨손으로 쓱쓱 묻혀주면 반가지 똥 나물무침 완성.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갓 지어 따끈한 밥 등장. 아 이거야 이거. 이게 정답이야. 주걱으로 쏙쏙 비비면 눈으로 먹어도 환상일 것 같은 나물 비빔밥 완성. 아, 이 윤기 좀 봐요. 아우 이거. 아빠 밥 먹으러 간다. 날씨도 좋고 냇가로 가세. 태연 씨 전용 식탁으로 갑니다. 아, 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태연 씨가 자리 잡으면 나나와 장군이도 적당한 거리에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금 먹는 비빔밥 한 그릇이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보다 더 성대하게 느껴진다는 태연 씨. 비빔밥을 오감으로 즐기기 때문이랍니다. 고소한. 이렇게 자연 계곡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에 바위에 앉아있어. 나만을 듣고 있는 특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 있어요. 도시에서 살 땐 이런 모습 상상해볼 여유조차 없었답니다.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해 보기도 했고, 뭐 무역도 조금 한번 해본 그런 적도 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도 그렇고, 노후의 선영의 땅도 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도시에서 태현 씨는 화장품 벤처기업 대표였답니다. 제품 개발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매일매일이 치열했다죠. 결국 몸이 버텨내질 못했고, 그걸 핑계 삼아 과감히 은퇴한 후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회춘을 한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대요. 도시에서 지친 태현 씨를 산이 살린 거네요. 그날 오후 출발이자. 태현 씨와 두 반려견이 또 집을 나섭니다. 셋이 향하는 곳은 계곡 건너 맞은편 산. 물론 여기도 태현 씨네 선산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저 경사가 더 가파라 보이는데요. 산 생활 4년 차가 되니 이 정도는 거뜬하답니다. 물론 요 두 녀석에게도 식은 죽 먹기죠. 야, 아주 그냥 거침없이 잘 달리네. 한참 산길을 오르던 태헌 씨. 이것도 저걸 또 버려나 버렸네. 버려진 페트병을 주워 배낭에 챙겨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환경 미화 차원에서 쓰레기를 주우러 산에 온 거죠. 자연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쓰레기가 좀 가다 보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그건 자연보호 차원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태현 씨에게는 앞마당 청소랑 뭐 비슷한 거네요. 근데 저 두 녀석 어디 갔어요? 나는 또 입에 쓰레기 하나 물고 와. 물고 오라면 물고 오나? 보셨죠? 말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이래 봬도 환경 미화 견이라고요. 아이고, 어이구, 옳지. 아이고, 나 최고다. 우리도 배워라.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지리산 생활 3개월이면 쓰레기도 줍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그런데 칭찬에 신이 난 장군이가 잠시 쓰레기를 내려놓자 곳에 낚아채는 나나. 아우, 그 나이도 드신 양반이 왜 이러실까요? 야야, 원래 쓰레기 줍기는 내 전매특 거라고. 나나야. 형이라고 잘난 척하기는. 내가 자연보호 한다고, 또는 숲가꾸기 한다고 이제 숲을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얘들 또 아 그럼 나도 뭔지를 밥거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쓰레기를 또 물어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아, 그 장갑을 잃어버렸는데 산에서 한 짝을 하루에 어느 날 가져오더니 하루에 한 짝씩, 그러니까 이틀 만에 세트를 나한테 물어다 주는 그런 것이 참 있어서 그래도 기특하더라고. 그 장갑을 단순히 쓰레기로 인식해서 물고 온 게 아니라 아빠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던 거잖아요. 야, 나나 진짜 똑똑하다. 어느덧 산 중에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 식구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셋만 있는 것처럼 고요한 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도시의 조명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알았어. 시내 같으면
불빛들이 많잖아요. 네온사인. 근데 이제 밤에는 불빛이 없죠. 산에는. 이제 조용한데 이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때로는 아주 그 뭐랄까 몸을 좀 릴렉스 시켜준다 그럴까? 좀 차분하게 만들면서 또 하루 마감하는데 처음에는 좀 무서움을 탔는데 이제 애들이 좀 있고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 없고. 장군이 나나 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에? 친구 맞아? 장군이도 나나처럼 씩씩하게 커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헤이! 이 자식, 뭔 말이 갈았어? 오늘 하루 태헌 씨의 사랑 듬뿍 받았으니 오늘 밤이 지나면 나나도 장군이도 더 씩씩해져 있을 겁니다. 오샤. 태헌 씨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세수하러 집 앞 계곡으로 갑니다. 야, 이거 완전 저 재현이네 삶인데요. 날도 많이 풀려서 세수하실만 할 것 같아요. 산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랍니다. 아, 아 저. 이 흐르는 계곡에 하면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누나, 너도 세수 한번 할래? 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눈가불 좀 뜨자. 이제 물이 조금 많이 찹진 않네. 가자. 옳지. 아이고 잘 간다. 그래. 너는 왜 안 왔어? 너도 세수해야지. 응? 세안제는 안 쓰고 오로지 계곡물로 세수하고 온 태연 씨. 보습 관리도 신경 씁니다. 오, 관리하는 남자. 봐주는 일은 없지만 매일 아침 수염도 다듬죠. 아, 태연 씨 시그니처잖아요. 관리하셔야죠. 나 자신을 깔끔하게 나를 지켜야지 뭐. 집으로 돌아온 태헌 씨, 외출 준비를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아, 장 보러 가시나 보다. 그럼 저 산을 내려가시겠네요. 장군이 잘 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오랜만에 구리의 읍내에 가신대요. 아, 오늘은 이제 5일장이라서 얘들.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나도 먹을 것도 먹고. 아니 근데 저 나나랑 장군이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목줄을 하지 않는 데에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키우던 개가 옛날에 그 멧돼지한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마리가 좀 갔고 개가 이름이 장군이었는데 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실은 나나와 함께 입양한 장군이가 있었대요. 하루는 장군이만 묶어두고 외출을 했는데 그 목줄 때문에 멧돼지 공격에도 도망을 못 갔다네요. 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묶어놓으면 멀리 안 가니까 그래서 묶어놨는데 그날 아쉽게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편이었어요. 아이고 이 가슴 아픈 세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묶어놓질 않으니까 외출 때마다 곤욕을 치르게 된답니다. 아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겠어요. 태연 씨 바지가랑이 붙잡은 거죠. 아... 참 피곤하다. 이 자식들도 왜 또 따라와. 아 내가 가니까 이제 따라오는 건데 아 이럴 때는 피곤해.
안 돼. 걔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여기서 수습하고. 결국 발목 잡혔습니다. 깜짝이들아. 이제 그만 와. 집에 가야지. 엄마 가. 집에 가. 집에 가. 가. 엄마 집에 가. 가 가. 이럴 땐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내는 수밖에요. 아니 그러면 저 태연 씨도 차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요지부동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껌딱지 접착력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해라. 어떡해라. 어? 갔다 올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봐주세요. 네? 너 갔다 오게 했나? 갔다 올게. 너 기다려.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다행히 이번에는 태연 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도 저 한 번 매달리고 나면 뒤끝은 없네요. 예. 얘들아, 아, 쿨하고 좋다야. 혹여 녀석들이 다시 따라올까 봐 태연 씨 서둘러 출발합니다. 구례 오일장입니다. 미역이 아니고 이거 다시마죠? 미역. 예? 미역. 아, 미역 물미역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거요? 응. 이것도 걔들 네. 좋아해서 조금 삶아 주려고 그러는데. 걔를? 네, 사람이 네. 먹어야 돼, 이 미역은. 사람이 그래? 먹어야 이것이 영양 가치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 아니. 영양 가치 좋은 거 나도 먹고 애들도 먹고 어, 먹으면 되니까. 사장님도 드시라고 배만 주지 말고. 얼마나 좋대. 실은 영양가 좋은 요 미역이 필요해서 오일장에 나온 거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맛있게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먹을거리 잔뜩 실은 태연 씨 차가 집으로 향합니다. 찬.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으아, 랭구나. 오크. 와, 잘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이고야, 저렇게 좋을까? 우리 태연 씨 저 외출했다가 돌아올 만 나겠어요. 맛있는 거 해줄게. 너네들 거 한번 따. 오자마자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미역. 딱 봐도 저 한두 번 끓여준 그런 비주얼이 아닌데요. 옛날에도 한 번 미역국 끓여줬더니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건강식으로 끓여줄 때마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간은 일절하지 않았지만 왠지 달달한 맛이 날 것만 같은 표고버섯 미역국 완성. 잘 식힌 미역국을 각자 밥그릇에 양은 넉넉히. 하나야, 맛있냐? 저 소리 들어봐요. 아빠 미역국이다. 야, 특급 셰프도 울고 가네. 응? 아이, 맛있어. 아우. 먹성 좋은 장군이도 태연 씨 미역국에 코를 박고 먹습니다. 생일 때 우리 먹기도 하고. 이게 챙겨주는 날이 생일이야. 미역국 먹는 나나 장군이 그 모습 바라보는 태연 씨 귀 빠진 날만큼 행복합니다. 조금씩 숲을 가꿔 나갈수록 나나와 장군이의 세상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 태연 씨는 기분이 좋답니다. 아유 그럼요 두 녀석에겐 축복받은 환경이죠. 보세요 애들이. 구김이 없잖아요, 구김이. 그때 태연 씨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크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봄나물 인제. 네? 네. 이게 지금 인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엽을 걷어내면 이속에서 여기가 이 낙엽이 보온 역할을 해준 거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먹을 만큼만
와, 성큼 다가온 봄이 진짜 실감 나네요. 진짜 다 아주 그린 순이네, 전부다. 그거 보면 왜 신비롭죠? 응? 신비로워. 이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캡니다. 지금은 뿌리를 캘 것이 아니라서 잎만, 부드러운 잎만 살짝 좀 먹을 만큼만 하자. 욕심내면 안 돼, 자연은. 그냥.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또 이게 살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적당하니 약간 부족하다 할 정도. 왜냐하면 내가 먹을 거니까 계속. 자연 속에 사니까 배움과 느낌의 폭도 넓어졌답니다. 옳지. 집 앞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머지않아 이곳도 시원한 물로 넘쳐나겠죠? 청내골의 아름다운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세 식구. 너네 깜짝 선물 하나 줄까? 시원한 거? 봐봐. 세상 먼저. 아이고, 시원해. 가만히 있는 거 봐. 시원해. 시원하지? 장군이도 한번 해보자. 장군이도. 아이고, 장군이도 잘하네. 도망. 오늘도 자연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쌓여갑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쁜 거. 장군이도 이러고. 아빠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앞으로 이제 산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들도 사랑을 해주고 애들도 건강하고 그래서 나도 건강하고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장군아, 미안해. 장군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재밌게 살자. 건강하게. 응? Yeah. 왕들은 알까요? 지리산 청내골에는 숲보다 푸른 순도 100%의 새 사나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